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 안 하시고 그냥 집안에 앉아 있는다고 가만히 있다고 대박 나는 건 아니란 얘기죠.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나는 팔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식구라고 봐요. 이번에는 네. 토끼띠 분들. 토끼띠요. 올해 참 괜찮습니다. 23살 김묘생, 35살 정묘생, 47살 을묘생, 59세 개묘생. 대체적으로요, 여기도 토끼띠들 지금 온들이요, 상승돼서 들어오는 기운이에요. 흥건하두고 새로운 것을 잡으라는 수전이거든요. 헌옷 벗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시기. 요때 요 운기를 잘 갖다가 스타트를 잘 끊어갖고 가시면 끝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내 선대에 조상님처럼 좀 공 좀 들이시고, 그리고 제사도 안 지내셨던 분들은 좀 제도 잘 지내시고, 올해 운기가 상승되는 운기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많이 이제 공을 좀 들이시고 비시고 이러시면 좀 괜찮습니다. 이분은 그럼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조금 전체적으로 운세가 좋다. 네, 대체적으로 다. 네. 어떻게 보면 대박나는. 근데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무조건 대박나는 건 없어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 안 하시고 그냥 집안에 앉아있는다고 가만히 있다고 대박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근데 사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횡재, 뭐 횡재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가만히 있어도 진짜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요즘 시국에 횡재라는 게 있나요?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나는 칼만 안 들었지 강도 같은 신보라고 봐요. 아무리 횡재수라는 게 요즘 길 지나가도 돈 하나 주기 힘들어요. 아이들 노는 놀이터에도 요즘 100원짜리 한 장 안 나와요. 그래? 맞아. 맞아. 없어요. 진짜? 횡재라는 건 옆에서 이제 기인들이 붙어서 나를 좀 도움을 많이 준다던가, 그리고 내가 하는 거마다 뭐 문서를 잡았는데 갑자기 문서가 상승이 돼서 돈이 올라간다던가 이런 게 이제 횡재인 거죠. 약간 옛날 횡재랑 현재 2020년대 횡재랑 좀 바뀌었네요. 옛날 횡재는 참 많았지만 지금 횡재는 현대판에서는 틀리죠. 요즘 시대 횡재는 좀 귀인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좋은 인연들이 붙어서 내가 잘 되게 해주는 게 결국 그게 횡재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같은 데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같은 데 이제 불을 밝혀놓고 많이 비시면 되는 거고, 뭐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갖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 그럼 이 토끼띠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박난다는 믿음과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도가 간절하다면 네. 좀 대박날 수 있는 운세가 조금 좋다는 거죠? 그럼요. 기회라는 거 잡을 수 있는 네. 그 묘한 기운이 들어온 거죠. 자축인 묘하듯이 묘한 기운이. 예스. 네. 그러니까 괜히 뭐 기독교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종교적인 얘기를 했다고 해갖고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라 저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종교여도 그래도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보다 그 전에 기도를 10번을 할 걸 20번을 더 하시고 하면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속으로도 조상님들한테도 속으로도 비시고 이러시면 되지. 네. 저희 무속 선생님들 그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않습니다. 네. 조상님들한테 잘하라는 것만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 분명히 그에 대한 그 옛날에 토속 그 신앙은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지, 종교적으로 무슨 종교 싸움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나라의 구군에 만약에 일을 한다 그러면 무속인들은 옆에서 구군을 위해서 구슬 하면 되는 거고, 천주교 분들은 거기서 성당 재지내듯이 거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구군을 위해.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예배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죠. 스님도 말씀하시면서 살짝 당황을 하셨는데 어쨌든간에 네. 진짜 결국에는 진실만을 말하신다는 거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진짜 제발 오해를 안 했으면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